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서 윈도우즈 관련된 악성 코드 EX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감염을 시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악성 코드 분석 관점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한번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정적 분석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격 코드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건데, 너무 공격 관점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지겨움도 있고, 그다음에 생성된 코드에 대한 그런 원리들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취약점 분석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악성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분야로 이게 침해사고 분석이나 보안 관제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관점으로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EX 파일들을 우선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EX 파일들을 만들었고,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지연되고 있는 MSF 베놈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아마 메타스플로이트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MS 베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심플 HTTP로 제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미 그것을 제가 감염되는 PC죠. 감염되는 PC 쪽에서는 이미 제가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인 거고요.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EX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시키기 전에 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접속되는 것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던 요 EX 파일, 그렇죠? 요것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un, 이렇게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요, 우리가 공격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스테이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은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해킹 공부할 때또 이제 칼리 디눅스랑 메타스플로이트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우선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RAT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의 RAT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트로 이제 요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된 것이죠.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자 입장, 이게 감염된 PC 아니면 또 공격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미리 이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자 PC 쪽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할 겁니다. 지금 화면이 해상도가 좀 조절이 안 돼요. 가상 환경에서.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놓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워리어 쪽에 보면 이제 PStudio. PStudio란 건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처음에 이 악성 코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P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하는 거예요. 헤더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DLL 정보나, 그 다음에 어떤 임포트 정보, 임포트 해시 정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해시 값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PStudio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적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악성 코드 정적하기에 종합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도구라고 제가 여러 번좀 소개를 했었죠.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우선은 다운로드 받았던 EX 파일 있잖아요. 요것을 한번 올려놔가지고 우선 분석을 돌려놓을게요. 이게 분석을 조금 시간이 좀 살짝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리진 않고 이렇게 걸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기초 정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할 것이냐면은, 실제 이게 감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요 뒤에 있는 칼리 리눅스하고 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동적 분석할 때 프로그램이 그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시스 인터널스라고 하는 도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이렇게 있어요.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도구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우리가 서비스 그 윈도우즈 쪽에 보면은 프로세스 관리자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더더 자세히 나올 수 있는 도구.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도구가 프로세스 해커라고 하는 도구예요. 프로세스 해커를 요즘 많이 좀또더 사용하긴 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어차피 둘이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그 security.exe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연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security.exe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얘를 좀 죽일게요. 얘는 기존에 제가 실행을 시켰던 놈이라서 한번 죽이고요. 얘는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ecurity.exe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접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요거 정보에서 현재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속성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경로가 나오고요. 우선 패스 경로가 나오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냥 실행시킨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실행한다면은 보통 인터넷 가상 아니 그 공간이죠. 템포 파일, 임시 폴더 쪽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그냥 뭐 제가 임의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좀볼 것은 TCP/IP. 요 프로세스가 어디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래서 TCP/IP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4444 포트. 어떤 IP인지는 현재는 뭐 조사해야겠지만은 요거죠. 예, 444 포트. 물론 이제 포트 정보가 이제 뭐80 포트나 그런 게 뜨면은 좀 의심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444 포트라고 뜨면은 요거는 이게 백도어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단번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좋고요. 나중에 이제 뭐 스트링 정보, 우리가 EX파일의 스트링 정보인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PStudio 쪽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PStudio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크게 볼 것들은 없어요.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환경들을 현재 쓰고 있고 어떤 거를 좀,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크게 뭐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TCP/IP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정보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urity.exe파일에서 요거 있죠. 요거 기본으로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view handles라고 이렇게 view handles 지금 현재 아래 보면은 꺼졌다가 그 다음에 view DLL 정보들 view DLL 정보라고 하고 요걸 키면은 관련된 DLL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EX파일들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관련된 EX 그 DLL 파일들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로 만들어진 그런 공격 코드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요 DLL 파일이라는 것들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씁니다. 기본적인 API 함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어떤 기능들이 있을 때요 DLL 파일을 가져가지고 예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요것도 PStudio에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들이 예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살짝 의심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DLL 정보들을 이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켓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자세히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보시면은 PStudio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적 분석으로 바이러스 토탈 정보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토탈 정보는 이제 백신 업체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인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새로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석하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DLL 파일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소켓 정보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요두개 있는 요거 정보들이 포함됐다는 것은 뭔가 원격으로 얘가 접속을 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격 접속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더 자세히 보려면 import 테이블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DLL 파일에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어떤 함수들을 가져와서 확인,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아마 나올 건데 좀 화면이 가린 것 같아요. 나오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윈도우즈 뭐 소켓 정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켓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쪽 쪽에 또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 이게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게 감염시키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공격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추가적인 윈도우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가져와야니까. 그래서 경영화된 어떤 이미지적인 악성 코드를 만든 것보다 메타스플로이트로 만든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요. 네, 함수들을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게 커맨드라고 하는 라인 같은 게 뭔가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라인,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 코드, EXEC 코드 프로세스 정보나 터미네이터 프로세스 뭐 임의적으로 이런 것들도 나오고 라이트 파일이나 리드 파일 뭐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도 사용하는 것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도 뭔가 생성을 한다는 거고 파일도 생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입출력 같은 경우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악성 코드일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특징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요것들이 뭐 악성 코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악성 코드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그 특징들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악성 코드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문장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뭐 ab.ex 파일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뭐뭐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뭐 분리를 뭐 시켜 뭐 치고 저거 나와요. 좀 끊겼고요. 그다음 유저 에이전트와 이런 것들 나온 걸 보니까 얘는 뭔가 정보들을 외부 쪽으로 원격으로 보내는 그러한 기능들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스트링 정보들 보면은 뭐 토탈, 그다음에 HTML 트랜스퍼, 레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문자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카피라이트에 뭐 제우스 뭐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뭐 이런 문자들도 있어요. 뭐 옵션 정보들도 있고 뭔가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 패스워드와 관련된 뭐 찾을 수가 없다 뭐 뭐니까 문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예제 사례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격이 진행이 되면은 공격자들한테 이것도 이런 메시지들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보낸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스트링 정보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제 정적 분석을 좀 한번 해본 것이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화면이 너무 크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공격자 쪽에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쪽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좀 보려고, 하나 명령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요런 APT 공격이라 그런 거할 때, 뭔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백도어 같은 걸로 좀 추가적으로 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공격자들이 이런 명령어들, 메타스플로이트만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것들을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입력을 하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 5초마다 이쪽으로, 이쪽 IP 같은 경우는 칼리누스, 공격자 IP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포트가 리스닝을 할수 있도록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연결을 해줘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뭐 입력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새로운 악성 코드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security.ex 파일하고 하는 것들 아래 C스크립트.exe라고 있잖아요. 이 C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뒤에서 좀 이야기할 건데
VBS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어가 이 아래 뭔가 이상한 EX 파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 자식 프로세스로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VBS 파일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 VBS는 그 자식한테 EX 파일이라는 것을 또 실행을 하게 되는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들 좀 키울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좀 사라졌다가 이게 C 스크립트는 안 사라지는데 이 아래 있는 EX 파일들이 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정확히 5초 정도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또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명령어만 보고 저희가 한번 좀 판단을 하면은 뭔가 VBS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턴 했죠.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면은 카피를 해가지고요. 이 뒤쪽에 탐색기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뭔가 VBS 파일이 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VBS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백도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이제 실행을 하겠죠. 지금 이제 여기 있던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의 런에 요거는 뭐냐면은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운영체제가 재시작을 하고 난 뒤에도 얘네들이 실행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등록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권한 때문에 문제예요. 권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만약 관리자 관련된 권한들이 있으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MSF 컴픽인가? 예, MS 제가 헷갈려요. 몇 번씩이요? MS 컴픽이네요. MS 컴픽 하면은 옛날 그 지금은 이제 시작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MS 컴피그가 있죠. MS 컴피그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뭔가 이상한 놈이 있죠. 등록이 되어 있죠. 이상한 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명령어가 YF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됐죠? 이두 개가 뭐 이상한 놈이 등록이 되어 있죠. 이게 시작 프로그램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등록을 한 겁니다. 등록이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현재 등록이 돼서 요두 개예요. 요두 개가 등록이 돼서 이제 시작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킬 때 얘가 아까 했던 VBS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아마 동작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가 바로 EX 파일들을 동작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얘가 여기 있죠. 요 같은 경우 화면 좀 크게 보고 저희가 볼까요? 이쪽 보시면은 자 요거 있죠. 요거요. 요거를 벗어 여기서 프로퍼티스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5하고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얘잖아요. 그쵸? 지금 또 사라졌죠. 예, 죽었죠. 없어진 건 아니고 죽은 거죠. 예, 순간적으로 죽은 거고요. 그래서 이 폴더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 폴더로 갈때 주의사항이 앞쪽만 이렇게 복사를 해두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얘도 폴더도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죽었다가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해야 돼요. 저하고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는데, 예조에 요거죠? 요건데, 이 정보 안에 있는 폴더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요. 그쵸? 지금 현재 볼까요? 좀큰 화면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죽었죠?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생성이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될 때 올라오면은 EX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얘를 빠르게 복사해가지고요. 획득 한번 해봅시다. 아우, 빠르게. 복사됐나? 예, 복사됐을 거예요. 저 화면이. 자, 복사 안 됐네? 복사 안 됐는데, 잠깐만, 복사 안 됐는데, 얘예요. 어차피 얘입니다. 이전에 제가 복사했던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복사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새로 생성된 이제 EX 파일이잖아요. 얘도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이고요. 얘는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 EX 파일, 생성됐던 EX 파일들은요.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요 security.exe 파일하고 있죠?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요. 몇 개만 기능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구조상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제가 분석했던 대로 여러분들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EX 파일들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예, 똑같은 코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옵션만 일부 몇 개만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쪽에서 만들었던 EX 파일들을 좀 악성 코드 분석 입장, 침해 사고 분석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통합 녹음, 뭐 시스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고 윈도우즈 이벤트 정보 같은 경우나 레지스트리 정보, 파일 시스템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영상의 의도는 모이킹과 그 다음에 악성코드 분석과 융합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